마스크 다 어렵지만 특히 아이들 마스크 구하기 어렵다는 제보 저희한테 계속 들어옵니다. 공적 마스크도 어른들 걸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소형 구하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강청환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됐지만 약국에선 어린이를 위한 소형 마스크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애기 거 조그만 것도 있어요? 없어요. 사이즈가 없어요. 그냥. 대형밖에 없어요. 출생 연도에 맞춰 아이 손을 잡고 약국을 찾은 어머니는 발길을 돌립니다. 애들 게 없대요. 8살짜리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데 애들 게 없어가지고. 다른 약국도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거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가 구경을 못해요. 그래서 애들 오면은 참 난감해요. 하나로마트도 어린이 거는 없어요.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정확히 12군데 약국을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아동용 마스크는 아예 입고 자체가 안 됐대요. 20일 넘게 구하러 다녀도 한 장도 못 샀어요. 한 장도. 정말. 어른 마스크를 씌워보려고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귀 자체가 커서 아예 안 걸려. 이렇게 떨어져요.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중 소형 마스크의 수량을 따로 파악하거나 정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애들 10% 뭐 어른 거 80% 이렇게 하면 70%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 회사에서 그 캠퍼에 맞게만 추워서 이제 하는 거죠. 그건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소형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곳곳에서 수급 불균형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중형 만들었었는데 소형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선택은 없는 거죠. 지금 공적 마스크 나라에서 다 분배를 해주는 거니까. 소형 마스크 확보와 공급을 위한 세심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SBS 강청환입니다.